네, 예, 안녕하세요. 양말 TV의 양말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보여 드릴 제품은 핫토이에서 나온 아이언맨 시리즈예요. 쿼터 제품이고요. 어, 왼쪽부터 최근에 나온 아이언맨 쿼터 마크 3 제품, 그리고 마크 42 마크43, 마크45 이렇게 제품을 준비해봤고요. 어 최근에 나온 마크3 제품은 워낙에 잘 나왔다고 평이 자자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언맨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쿼터 제품 많이 모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여기 조금 눈이 광량이 조금 작네요. 이 영상은 이제까지 나온 아이언맨 쿼터 제품들의 간단한 비교?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핫토이 제품은 제가 처음 만져보는데, 아, 이건 진짜 소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들게끔 하는 그런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통 트랜스포머 위주로 리뷰를 찍었지만, 뭐 변신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도 이제 뭐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수트의 어떤 부위가 전개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슴 부품 안쪽에 몰드나 전개된 부위들의 안쪽에 그 기계적인 몰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해준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들의 크기는 거의 48cm에서 49cm 정도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는 제가 저울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배송이 안 돼가지고 무게는 역시나 묵직한 그런 크기고요. 어, 일단 오른쪽에 MK45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나왔던 자비스가 아닌 프라이데이를 사용하는 그런 수트입니다. 어, 이게 이제 조금 기계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조금 동글동글하고 옷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책정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핫토이 아이언맨 제품에 야, 이런 절제된 웨더링, 아 진짜 죽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들어오는 기믹도 진짜 멋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슴 파츠를 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 기계적인 몰드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마스크 다 벗을 수 있는데 안쪽에 LED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벗으면 그냥 LED 나오고요. 이제 마크45 말고는 다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크45에는 따로 커스텀된 토니 얼굴을 구매하셔야만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토이 제품들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틀린 설명이나 아니면 조금 잘못된 것들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절제된 웨더링들 군데군데 어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을린 데도 잘 들어가 있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아, 이 표현 자체가 진짜 플라스틱 안 같고,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 그리고 이배쪽 부분이 조금 더 갑옷 같은 느낌이 덜하고 어 수트가 아닌 좀옷 같은 조금 더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진짜 이렇게 아이언맨 디자이너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뒷 모습도 이렇게 조금 더아 등발 이 엉덩이 꼴아이 엉덩이 진짜 세끈합니다. 야이 정도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어 그다음에는 이 수트 어 조금 촌스럽죠. 컬러가 금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아이언맨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색감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 제품은 마크 42. 어이 수트는 어 그거예요. 그막 지가 자동으로 막날와 가지고 장착되고 막 그랬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제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수트의 부품들이 분할되고 그게 자동으로 날아와서 하나씩 껴져서 장착이 되는 그런 진짜 신기한 수트였습니다. 어, 그 제품이 이제 이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어, 마크42 이렇게 웨더링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제가 뭐 자세한 루즈 분석 같은 거는 안 하겠지만 어, 이렇게 가슴에 루즈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웨더링이 덜한 가슴 부품으로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앞에 마스크. 요것도 웨더링 조금 덜한 마스크로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자국, 데미지 표현되어 있는 거 말고 어,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덜한 느낌의 마스크를 껴줄 수도 있고요. 가슴판이나 이런 어깨 파츠도 다 동일하게 조금 이런 어, 데미지 표현 없는 파츠를 변경해줄 수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전투의 흔적이 남은 데미지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렇게 웨더링 와. 웨더링의 데미지 표현에 진짜 이걸 어떻게 양산을 시킨 건지 모르겠네요. 와 여기 군데군데 조금씩 까져있는 표현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어, 이런 그을린 표현도 어, 되게 절제되게 잘해줬습니다. 등판은 조금 깨끗한 편이에요. 어, 조금 그을리고 살짝씩 까진 표현. 어, 이런 엉덩이 쪽 그을리고 까지고. 야, 이거 잘못 보면은 그냥 도색이 까진 것 같아요. 이런 음, 식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크 43.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크 4 2의 조금 개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조금 더 색감이 더 이뻐졌습니다. 마크 42랑 비교했을 때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아이언맨의 수트 색깔마냥, 조금 이렇게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진 것같고요 어 확실히 조금 시제품의 디자인이나 색감이랑 조금 개량형이나 완성형의 색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조금 더 깔끔하고 이쁘게 잘뽑혔고요어 솔직히 외관적인 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기는 한데 어, 색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슴 부품 이렇게 빼줄 수 있고요. 어, 안에 몰드가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토니 헤드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어요. 아예 얼굴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변경해 주셔야 되는 그런 루즈가 동봉되어 있고요. 어, 이 제품도 진짜 이렇게 살짝 도색 까진 느낌 아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살짝씩 데미지 표현이나, 이거는 조금 웨더링에 가까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데미지 표현보단 까지고 긁히고 조금 풍화장역이 일어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어, 무릎에는 이렇게 조금 관절이 보이네요. 어, 이게 마크 4 3이고요 어, 그리고 대망의 마크 3. 아. 제일 최신에 나온 제품인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슈트예요. 일단 이 슈트 같은 경우에는 MK3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동굴에서 만들었던 그 깐통 로봇 같은 게 MK1,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개량을 하고 시제품으로 만들었던 게 MK2, 어, 그 다음에 작중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막 얼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뻔하잖아요. 어,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고 색깔을 칠해준 게 MK3. 어, 제가 알고 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이언맨 그 슈트입니다. 아, 진짜 신박했죠. 아이언맨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눈 광량이 조금 건전지가 다 돼서 작은데 조금 더 밝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촌스러워요. 지금 보면은 이때 봤을 때만 해도 진짜 멋있고 이랬는데 막 하늘 갑자기 날아다니고 어, 팔뚝에서 막 미사일 나와서 막 탱크 까부시고 아, 진짜 멋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조금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MK3, 어, 마크3 아이언맨 수트고요뭐 디자인 자체는 그래도 초기 그런 수트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정말 깔끔하고 알차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씩 까진 그런 효과도 잘 들어가 있고, 어, 이게 조금 덜렁덜렁거리네요. 뭐 고정하거나 자석이 딱 붙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조금 덜렁거리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척추 표현이나 살짝씩 까진 거잘 어, 들어가 있고요. 아우 멋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언맨 커터 제품들에는 이제 토니 스타크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핫토이가 기술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그냥 영화에서 나온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그대로 제품화가 된것 같이 정말 실사 표현을 너무 잘해줬어요. 어 근데 여기 보이는 마크 45에는 토니 얼굴이 따로 안 들어가 있고 따로 커스텀된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마크 3나 마크 42, 마크 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니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크 3에 토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에 앞에 마스크 벗겨 주면은 와 <laughs> 와, 요런 식으로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야, 진짜 이거 그냥, 어우, 좀 무서워요. 너무 사람 같아서. 아, 진짜 이거는, 이 피부 표현이나 저런 주름살 살짝 들어가 있는 거, 이런 팔자주름, 콧대, 눈, 눈알, 이 상처까지, 수염까지, 진짜 너무 멋있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진짜 감탄 나오네요. 어, 그래서 이게 마크3에 들어가는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고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마스크는 자석으로. 딱 붙여 줄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는 마크 42에 들어가는 토니 스타크 헤드인데 어 이것도 마스크 앞에 벗겨 주면은 야. 저 마크 42의 데미지 표현에 맞는 그런 피투성이 얼굴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더 대단한 게땀 표현 같은 것도 해 줬어요. 어 이렇게 살짝 유분인지 땀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번쩍번쩍 거리게 땀 표현을 해준 것 같거든요. 어코가 좀 높아졌나?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실제로 보면은 어, 전투에 참여해서 땀에 절은 그런 토니스타크의 얼굴처럼 되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진짜 멋있어요. 야 이거를 양산화시킨 것도 대단하고 이렇게 만든 기술력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MK42에 들어가는 토니스타크의 헤드고요. 그 다음에 마크 43에 들어가는 토니 스타크의 헤드는 어, 저런 마스크는 따로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헤드인데 이야 이 머리카락 표현이라 <laughs> 이 머리카락 표현 진짜 잘해줬고요. 솔직히 되게 엄청 소름 돋을 정도로 자세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준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어, 그래서 이렇게 귀도 정말 사람 귀처럼 잘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만 보면 진짜 그냥 사람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까진 거 표현, 그리고 이런 모공... 와 <laughs> 이거 지금 제품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껴주는 제품인데, 멀리서 보면 그냥 진짜 사람 얼굴 같죠. 아, 진짜 귀 표현이나 이렇게 수염이나 진짜 모공 표현이나 이렇게 눈알... 아니, 이 눈알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 눈알 표현 진짜 멋있습니다. 막 눈알이 돌아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코구형 안쪽도 표현을 해 줬고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살짝 찡그린 토니 스타크 얼굴도 잘 표현을 해 줬고요. 어, 아,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마크 3 토니 스타크의 헤드. 그다음에 마크 42에 들어가는 토니 스타크의 헤드, 그리고 이게 마크 43에 들어가는 토니 스타크의 헤드입니다. 아, 진짜 이게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던가요? 어, 제품이 너무 사람이랑 비슷해지면 조금 사람이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너무 대단해요. 기술력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그냥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민자 얼굴이고요. 이 양쪽에 있는 게이 가운데 있는 게 살짝 말씀드렸던 땀 표현 아니면 유분 그런 거 표현인데 진짜 저거만으로도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다른 그런 얼굴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토니 헤드들이고요. 아, 마크 45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 위에 진열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앞에 베이스 따로, 뒤에 제품 따로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는데 아 진짜 확실히 디럭스 버전들이 디오라마 베이스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제품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런 배경판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다 준비하려면 그래서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으실텐데 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어, 처음 만져본 핫토이의첫 인상은 진짜 정말 가동이면 가동, 뭐 퀄리티면 퀄리티, 그리고 도색이면 도색, 뭐 웨더링 도색, 뭐 데미지 표현 이런 거다 포함한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품들이랑은 또 다른 매력의 그런 제품들이었고요. 어, 그냥 이거를 빨리 받아서 만져보고 가지고 놀아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와 이건 진짜 정말 멋진 장식장에 진열해놔야겠다. 이런 멋있는 디오라마 베이스랑 같이, 어, 진열해놓고 싶다. 좀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피규어였고요. 어쨌든 너무 멋있는 제품, 이렇게 촬영하게끔 도와주신 제임스 빈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개의 슈트를 한 번에 다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니, 뭐, 루즈 같은 거, 가동성 이런 거는 일단 다 빼놓고, 네 개의 수트에 좀 간단한 비교, 베이스 비교, 아니면 뭐, 뭐, 크기 비교나 뭐 이런 거 조금 외관적인 비교 위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어, 여기까지가 이제 핫토이 마크3, 마크42, 마크43, 마크45 수트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